안녕하세요. 황사란 여행기 발효 연구원입니다. 오늘은요. 네, 오늘은 이유식이 시작한 뒤로부터 변비로 고생을 하고 있는 아기를 위한 유익균 발효 요거트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먼저 네, 재료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유 1리터 말고 900ml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탕도 좋습니다. 저희는 원당을 준비했습니다. 한 1큰술, 이거는 15g 정도고요. 그 다음에 천일염 1티스푼인데 그람으로는 2g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익균 1티스푼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요거트 발효 제조기인데 요걸 이용해서 요거트를 만들게 되면은 좀 더 쉽고 보온하기가 간편하기 때문에 저희가 요걸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에 먼저 우유를 부어주시는데 찬 우유를 부어주셔도 괜찮고요. 미지근한 우유를 부어주셔도 되는데 대신에 우유가 뜨거울 정도로 끓이시면 안 되고 약간 찬기가 사라진 정도로 따뜻한 정도로만 이제 데워주시고요. 찬 우유를 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고기에 차기 때문에 우유를 데우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찬 우유를 할 때는 발효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진다는 점, 그 점만 좀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부어볼게요. 네. 자, 아까 설명드렸듯이 1리터를 다 부어주시게 되면은 부푸는 현상 때문에 넘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900ml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요즘에 900ml짜리 우유도 많기 때문에 네. 그거 하면 다 부으시면 되고요. 네네. 자, 조금 더 부어도 되겠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요거 아까 설명드렸듯이 원당 전 준비를 했지만 혹시나 원당을 구하지 못하셨다, 설탕 있으면 설탕 해주시면 됩니다. 자, 15g 넣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천일염은 1티스푼, 2g 정도 설명드렸듯이 넣어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유익균 1티스푼. 소복이. 예, 수북하게. 유익균을 너무 작게 넣게 되면은 발효가 좀 많이 더디게 됩니다. 그래서 1티스푼은 좀 넉넉하게 넣어주시고요. 자, 충분히 유익균과 원당 천일염이 우유와 함께 섞일 수 있도록 저어줍니다. 따뜻하면은 훨씬 더 빠르게 되고요. 예. 또 잘 녹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는 한 이제 35도에서 40도로 데워서 하시는 걸 좀 권합니다. 그러면은 12시간 정도 예, 걸립니다. 네. 예. 네, 데운 우유는 10시간에서 12시간. 네. 네, 차가운 우유 같은 경우는 20시간에서 24시간까지 시간이 더 두셔야 됩니다. 대신에 찬 온도에서는 유익균이 좀 잘 안 녹거나 또 원당 같은 경우도 뭉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 잘 섞일 수 있도록 저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그냥 쉽습니다. 과정은 이게 끝입니다. 얘네들이 잘 분리될 수 있도록, 발효가 되어서 분리될 수 있도록 기다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네, 나중에 이거 발효되면은 분리된 과정을 보여드리면서 또 한번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결과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는 데운 우유로 했기 때문에 한 10시간 지나니까 분리가 되기 시작했고요. 12시간 정도 되니까는 확연하게 유청과 건더기가 분리가 되었습니다. 자, 자, 꺼내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이런 모양으로 이제 그 치즈. 예, 요, 위에는 예, 예. 뭐 치즈, 조금 더 시간 주시면 치즈고요. 네. 뭐 요구르트라 생각하시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밑에 보이는 물이 유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한번 뚜껑도 열어보겠습니다. 자, 자, 요렇게 나왔습니다. 예. 아주 이쁘게 분리가 됐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요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분리를 해서 유청은 유청대로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 주스 갈아 먹는데 아주 다양하게 쓸 수 있고요. 특히 여성들 피부 미용에 좋습니다. 그 뭐죠, 이렇게 솜, 그 화장솜. 화장솜 거기에다가 유청 분리한 걸 이렇게 붙여가지고 얼굴에 이렇게 네, 마사지 네, 마사지를 하는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변비로 좀 힘들 때 유청 한 잔을 드시게 되면은 또 이제 안에 좋은 균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 효과를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네, 한번 분리를 시켜보겠습니다. 건더기는 붓지 마시고요. 이렇게 살살 주걱이라든지 플라스틱 또는 실리콘 주걱 이런 걸로 떠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액체가 좀 많기 때문에 요거는 이렇게 삼베라든지 아니면 우리 다시 내는 팩. 다시 팩. 네, 요거 다시 팩입니다. 다시 네, 그거를 팩에다가 이렇게 받쳐 두고 네. 이제 붓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만들면 실제적으로 먹을 수 있는 요구르트는 얼마 안 나오고 물이 너무 많이 나온다. 물 이거 버리는 거 이거 너무 쓸데없다 하시는데 이 물은 절대 버리는 물, 쓸데없는 물이 아니라 정말 많은 좋은 균들, 우리 유익균들이 많기 때문에 버리지 마시고 요리에도 활용하셔도 좋고요. 그다음 세안하실 때 아까 설명드렸듯이 마사지 하실 때 꼭 쓰시면 좋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요렇게 두면은요. 이렇게 이제 분리가 돼요. 네.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요런 이제 저희는 여기 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거 뭐죠? 체반에다가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두고요. 요 냉장고 넣어놓고요. 조금 전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주스나 그리고 마사지 할 때도 되고요. 네. 그냥 마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네. 유산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이렇게 분리해서 이제 요거는 요거대로 사용을 하시고 여기 이제 건지가 있어요. 그렇죠? 건지도 네. 같이 요렇게 이제 넣어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요거는 좀 더 빼면은 요렇게 됩니다. 요런 이제 요렇게 조금 좀 포슬포슬한데요. 요렇게 해서 어게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과일이나 네, 예, 건과 건과 또 그 또 잼 같은 거 넣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버무려서 애기들 먹어도 되고요. 네, 좀 전에 우리 분리시켰던 것 중에서 감덕이 부분은 이렇게 밀폐 용기에 담아서 보관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미리 보관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요거를 이렇게 먹을 때마다 덜어서 드시게 되면은 이제 신선도도 유지를 시킬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특이할 점은 유익균 요구르트는 이렇게 냉장 보관하게 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좀 더 꾸덕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은 뭐 치즈 형태까지 간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좀 전에 저희가 또 배웠었던 바나나 발효 소스 겸 또 바나나 발효액하고 같이 나온 바나나 발효 결과물인데 요거를 같이 섞어서 드시게 되면은 뭐 어른은 어른대로 좋고요. 우리 아기들 변비로 고생하는 우리 아기들한테 정말 좋은 영양식이면서 또 변비를 해소시킬 수 있는 또 간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섞으면은 이제 바나나는 바나나대로 좋은데 네. 또 치즈는 치즈대로 플레인 요거트 겸 치즈죠. 이건 요거대로 좋고요. 같이 네. 합치면은 시너지 효과가 좀 커지는 그런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견과류 예, 견과류도 좋고 대신에 견과류, 돌 전에 아기는 견과류를 함부로 시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건과 뭐 건포도 말린 걸 다져 넣어준다던가 아니면은 뭐 살구 말린 거를 다져서 넣어준다던가 해서 건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좀 더 아이가 잘 씹을 수 있게 되면은 덩어리를 좀 더 크게 해주시면서 또 돌이 지나면은 하나씩 하나씩 다른 이제 뭐 땅콩 이런 거는 알러지 있는 애들 말고도 호두나 이런 것을 다져가지고 넣어주시게 되면은 좀 더 건강한 간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과 같은 거 갈아서 네네네, 넣어도 사과도 좋고. 좋습니다. 예, 예, 네. 사과 애기들 사과 잘 먹으면 사과 같은 거 갈아서 네.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변비로 고생하고 있는 우리 아기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엄마의 건강을 위해서 한번 건강한 유익균 발효 요거트 한번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